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입니다. 오늘은 먹구마즈 일산에 있는 스시 오마카세 스시 길에 방문했습니다. 런치 오마카세의 가격은 35,000원으로 가격이 매우 저렴합니다. 내부는 다찌 형식으로 되어 있고 셰프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고르곤졸라 치즈를 넣은 자완무시입니다. 자완무시는 일본식 계란찜입니다. 계란이 부드럽고 치즈 향이 좋았습니다. 된장 소스를 올린 새우, 오징어와 시금치입니다. 된장 소스가 잘 어울렸고, 새우와 오징어가 부드럽습니다. 전복 내장 소스를 올린 삶은 전복입니다. 와사비를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와사비와 내장 소스가 잘 어울립니다. 전복은 흐물거리지도 딱딱하지도 않게 적당한 식감이었습니다. 화이트 트러플 소스를 올린 광어 사시미입니다. 사시미에서 나는 트러플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숙성했기 때문에 식감이 매우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졸복과 총알 오징어 튀김입니다. 간이 이미 되어 있어서 간장을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간장을 원래 안 찍어 드시는 분은 짤 수도 있습니다. 튀김 온도는 따뜻했고 튀김 옷은 바삭합니다. 총알 오징어는 몸통과 다리를 분리해서 튀겼습니다. 몸통 맛과 다리 맛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몸통 맛과 다리 맛이 다른 게 재밌습니다. 도미뼈와 간새우로 만든 미소입니다. 스시를 먹기 전에 미소로 입가심을 해줍니다. 미소의 간도 적당하고 온도도 적당합니다. 광어입니다. 손으로 먹기로 합니다. 첫 스시를 먹고 와사비나 간장, 밤 양의 조절이 필요하면 셰프님께 요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도미입니다. 다음은 연어입니다. 다음은 줄무늬 전갱이입니다. 네타에서 작은 뼈가 나왔습니다. 손질이 덜된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젯방어입니다. 다음은 초새우입니다. 초새우의 식감이 매우 탱탱합니다. 다음은 단새우입니다. 단새우 초밥은 두 마리가 올라갑니다. 단새우는 초새우에 비해 부드럽고 맛은 답니다. 다음은 참치입니다. 가격이 가격인지라 도로는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아카미가 나왔습니다. 즉해가 되어 부드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리비 관자입니다. 간장이 아닌 소금으로 간을 했는데 소금이 약간 뭉친 부분이 있어서 일부만 짜게 느껴집니다. 관자의 상태는 좋았습니다. 다음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위에 올라간 것은 생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등어의 비린 맛이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은 게르치입니다. 게르치는 고급 어종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타에서 비늘이 나와서 손질이 아쉬웠습니다. 다음은 후토마키입니다. 크기가 크고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있어서 식감이 좋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요리입니다. 보통 오마카세에는 앵콜이 있어서 기대했지만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가격을 생각하기로 합니다. 후식으로 우동이 나왔습니다. 우동면은 생면입니다. 면이 탱탱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동 국물은 간장 베이스로 간이 살짝 짰습니다. 후식은 단호박 튀김을 올린 레몬 유자 샤베트입니다. 레몬 유자 샤베트는 레몬 유자 맛인데 단호박 튀김이 달면서 튀겨져서 따뜻한 점이 재미있고 맛있었습니다. 따뜻한 튀김과 차가운 샤베트를 함께 먹어서 즐겁게 식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손질이 아쉬운 스시가 있었지만 일단 가격이 깡패입니다. 미들급, 하이엔드급 오마카세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스시길에서 오마카세 입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